그런 빛이 어떤 빛이고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와이필름 채널의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것만 알아도 사진이 바뀌는 이런 빛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셀카 찍을 때 많이 찾으시는 게 이제 빛 또는 조명이잖아요.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명, 뭐 흔히 빛이라고 하면은 스튜디오에서 쓰는 뭐 이런 조명 또는 뭐 이런 조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매일 접하고 있고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있죠. 바로 태양이라는 조명입니다. 흔히 보통 이 태양광만큼 좋은 조명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태양광만을 이용한 순광, 사광, 역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순광은 광원이 카메라에 위치해서 피사체의 정면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흔히 여러분들 셀카 찍을 때 얼굴에 빛이 골고루 들어가는 것을 순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광은 피사체 옆쪽, 즉 정면이 아닌 옆쪽에서 비추는 빛을 말하는데요. 사광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더 도드라지고 입체감이 더 부각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광은 다들 잘 아시죠? 흔히 이 피사체 뒤쪽에서 때리는 지금 저 조명과 같은 그런 빛을 역광이라고 합니다. 역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빛, 그리고 피해야 할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쓰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뭔가 몽환적인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빛입니다. 자, 이렇게 순광과 사광, 역광 이 세 가지의 용어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이 각각의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시간에 따른 빛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조금 피해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빛이 바로 이 정오, 해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이 시간대의 빛인데요. 계절에 따라 시간별로 태양의 위치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11시에서 2시 사이에 태양광은 인물사진 찍기에는 좀 좋지 않은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태양광이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눈 밑과 코 밑에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사진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행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놀러 갔을 때 12시 정오라고 해서 사진을 아예 안 찍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의 빛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 두 가지를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이 너무 강해서 그림자가 세게 지거나 할 때는 차라리 나무 그늘이나 주변 그늘 이런 빛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뭐 양산 같은 게 있다면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위에 해가 있기 때문에 눈 밑과 코 밑에 그림자가 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빛을 피할 수 없다면 고개를 살짝 들어서 빛을 정면으로 받음으로써 얼굴에 빛을 고르게 받을 수 있어서 눈, 코, 입에 그림자가 지는 사진보다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순광, 사광, 역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광은 피사체의 전면에 이제 빛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뽀샤시하고 되게 플랫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3시나 4시 이렇게 해가 살짝 기울었을 때 인물의 전면에 빛을 받게 하면은 인물의 전체에 골고루 빛이 들어간 그런 플랫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순광의 장점이 전체적으로 빛이 골고루 들어가고 플랫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단점은 자칫하면 밋밋한 사진을 얻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빛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화면처럼 이렇게 이쪽이 강조가 되고 이쪽이 좀 빠지는 뭐 이런 사진은 얻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광입니다. 사광은 빛이 이제 피사체로부터 조금 측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얼굴처럼 한쪽이 부각이 되고 입체감이 도드라지는 등 이러한 특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광이 들어간 사진들을 보시면 되게 분위기 있고 되게 강하고 뭔가 약간 조금 센 느낌의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광의 단점으로는 이 그림자라는 게 촬영자가 각도를 얼마나 트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촬영자의 적절한 이 각도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얼굴 조명만 봐도 좀 더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게 세고 좀 틀면 느낌이 또 바뀌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적절한 이 빛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광에 대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통 빛을 받는 부분의 반대인 그림자 지는 부분이 너무 어두워질 때 이제 주변에 뭐 흰 벽이나 흰 건물이나 아니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형 요소 옆에서 찍으신다면 마치 반사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한 3시나 4시, 뭐 5시쯤 해가 점점 기울 때 더 극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광입니다. 역광은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하기도 하고 좀 까다로운, 좀 사용하기 어려운 빛이지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빛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 많이 기운 시간대에 이제 인물이 뒤에다가 빛을 두고 촬영을 한다면 이렇게 인물 주변을 두르는 림라이트라고 하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광은 세 가지 빛 중에 가장 다르게 까다로운 빛인 만큼 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인물의 머리 바로 뒤에 빛을 두는 방법부터 약간 머리 뒤로 비껴나가게 또는 약간 위로 여러 가지 각도로 함에 따라 다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미세하게 각도를 바꿔가시면서 촬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사판이나 뭐 조명을 쓰지 않을 때는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이나 그런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찾는 편이에요. 그리고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을 꼼꼼히 살피면서 빛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나 많이 살피는 편입니다. 이렇게 빛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도 지금 인물이 놓인 그런 빛이 어떤 빛이고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기 때문에 빛을 조금만 이해하고 알아도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제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찍어놓은 인물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